안녕하세요. 실험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주제가 뭐겠죠? 네, 뭐 다 예상하다시피 5700XT VS2070 슈퍼입니다. 이거 최근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 5700XT 가격도 더 내렸고 2070 슈퍼는 오히려 좀 더 올랐으니까 가성비 좋게 5700XT 사는 건 어떤가요? 제가 듣기로는 뭐 최신 드라이버에서는 많은 이상 증상이 줄었다고 하는데 성능 비슷하게 나오면 5700XT가 훨씬 가성비가 좋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최신 드라이버 기준으로 5700XT와 2070 슈퍼 여러분이 줄 아는 4종 게임에서 과연 이상 없이 5700XT가 2070 슈퍼와 근접할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밑에 적힌 것처럼 최신 드라이버를 사용했고요. 들고 나온 제품도 5700XT 중에 나름 상급 제품인 파워컬러 레드데빌 제품, 그리고 2070 슈퍼 중에 중급 정도는 되는 펠리 JS 제품 두 가지 들고 왔습니다. 영상 보셨으면은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거예요. 생각보다 서로 비슷하긴 한데 한 개의 게임이 좀 이상했다 라는 판단이 되셨을까 생각하는데, 그거 저랑 함께 표를 보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도 살짝 같이 보면서요. 일단 표를 짜서 들고 왔는데 9700K를 CPU로 써고 램오버는 4000까지 해준 상태입니다. 여기서 배그를 돌렸는데 배그는 두 개 프레임이 상당히 비슷해요. 5700이 203 평균 프레임이 나왔는데 2070 슈퍼가 208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배그에서는 뭐다? 5700이나 2070 슈퍼나 별 차이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배그는 워낙 발적화라서 사실 여기 2080 Ti를 넣어도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혹은 2060 슈퍼를 넣어도 프레임이 똑같아요. 심지어 2060 넣어도 비슷하게 나와요. 이 국민 옵션을 하면. 왜 그러냐면은 보시다시피 GPU에 로드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GPU 사용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 13%. 2070 슈퍼는 얼마입니까? 58%. 얼마 안 나오죠? 풀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어느 구간을 보든 보시다시피 2070 슈퍼는 로드율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5700XT에 비해서. 이 2080 Ti에서도 똑같아요. 이거는 배그의 발적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분명히 그래픽 성능이 2070 슈퍼가 좋을 겁니다. 왜? 지금 사용률이 막 1, 20% 넘게 차이 나는데도 비슷한 프레임이 나와요. 맞죠? 만약에 다 쓸 수 있다면 당연히 2070 슈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배그를 프로바 하면은 혹은 QHD라 하면 또 얘기가 달라져서 2070 슈퍼가 확실히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FHD 국민업에서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번엔 또 몬스터 헌터를 한번 보여줄게요. 모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게 같은 시각에 마을에서 뛰어다닌 겁니다. 근데 뭐 시작 부분만 봐도 알겠지만 좀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나요? 시작 부분만 봐도 이 로우 1%가 박살이 났어요. 지금 화면이 뚝뚝 끊긴 게 느껴질 겁니다. 이쪽은 좀 부드러운데 평균 프레임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보시다시피 2070 슈퍼는 99% 로드율이 계속 걸려있는데 떨어져봤자 98, 5700T는 70%대에서 왔다갔다 하죠. 이게 흔히 말하는 그 5700XT의 드라이버 최적화가 안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의 게임이 이런 증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근차근 고쳐나가고 있긴 한데 모든 게임이 해결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모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에서 플레이하는 사람 수로는 아니지 검색하고 즐기는 사람 수가 20위 순위권에 들어간다는 조사가 있거든요. 근데도 이런 식으로 늑장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드라이버 문제 때문에 제 성능이 안 나오는 겁니다. 로드가 다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 헌터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거 5700XT 사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논에서 프레임이 너무 급락하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지금 체감을 했고요. 오버워치 한번 보죠.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게임이잖아요. 요새 뭐 조금 그 열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지 빠르게 패치를 해줬나봐요. 오버워치는 보시다시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5700 ST가 좀 더 잘 나오네요. 지금 둘 다 교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같은 맵입니다. 다만 A팀, B팀 이제 다른데 보시다시피 최소도 잘 나오고 펭귄도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오히려 뭐 일부 구간은 2070 슈퍼를 이기는 프레임이 나와요. 그래서 오버워치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은 5700ST 2070 슈퍼 대신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콜 오브 듀티 한번 볼까요? 콜 오브 듀티는 다행히 첫 구간은 겹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다시피 성능 차이가 제법 나죠. 완벽하게 같은 구간에 봤을 때 약 10% 가까이 성능 차이가 납니다. 맞죠? 그래서 간단히 지금 네 가지 게임으로 확인을 한 건데 제대로 패치가 됐는 게임들, 별 문제가 없는 게임들은 사실 2070 슈퍼랑 비교했을 때 비슷한 프레임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처지는 프레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5700T와 2070 슈퍼는 생각보다 큰 성능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물론 그거는 2060 슈퍼랑 5700T도 똑같겠죠. 그래서 뭐 두 개 완전히 같은 구간 갖다 놓고 비교해도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2070 슈퍼 대신 저렴하게 5700T를 쓰면 안 되나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내가 하는 게임에 이상이 없다면. 근데 방금 전에 영상을 받는 걸로 알 수 있겠지만 이 몬스터 헌터 몬헌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보고되어 있는 게임 몇 종류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아직 드라이버 최적화가 되지 않은 게임을 하면은 급격한 프레임 드랍으로 스터터링 같은 끊김이 느껴집니다. 심지어 제대로 로드율도 안 올라가고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게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특정 게임은 실행이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5700XT를 쓰면서 다행히 블랙 스크린은 겪은 적이 없는데 블루 스크린을 한번 겪었어요. 저게 충분히 안정화가 다 된 한 1년 가까이 쓰던 제품인데도 이 그래픽카드 쓰면서 한 번인가 블루 스크린 떴어요. 이유 없이 게임을 하다 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드라이버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설레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눈앞에 게임 프레임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제가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하루 이제 이틀 정도 사용했는데 그래서 제가 5700ST를 아직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드라이버가 한 AMD는 사고 났는데 1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RX570처럼 한 4개월 5개월쯤 더 지나면은 가성비 그래픽카드로 등극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상 없다고 했는 요 세 게임 말고 다른 게임 하실 분들은 호환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사시거나 최소한 이 그래픽카드 문제로 이상 증상이 있거나 급격한 프레임 드랍이 있다는 거를 각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신 분들만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금 뭐 타임스파이나 파스 같은 거 점수 가지고 2070 슈퍼도 제끼니 뭐 이런 얘기가 한 번씩 올라오던데 타임스파이는 2070 슈퍼가 이기고 파스는 둘이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 거 맞거든요. 근데 그래 따지면은 2070 슈퍼도 뭐 오버 좀 하고 잘하면은 2080 슈퍼 턱 밑까지 쫓아가는데 뭐 오버클럭 기준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벤치마크에서만 점수 좀 잘 나온 거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상리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평가할게요. 5700XT는 분명히 2070 슈퍼랑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약간 처지긴 하지만 가성비 면으로 보자면은 2070 슈퍼보다 확실히 뛰어난 거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아직도 드라이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당장 게임에서 프레임 드랍이 보이고 블랙스크린이나 블루스크린 같은 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안정적인 드라이버 버전이 또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서 하고 그리고 뭐 메모리 너무
높게 오버된 것들은 약간 낮춰서 하고 이러면은 뭐 다 해결됩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애초에 트윅을 한다는 것 자체 혹은 특정 드라이버 버전을 찾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유저에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때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짧게나마 5700XT와 2070 슈퍼의 성능을 한번 비교해봤고요. 아, AMD가 좀 빠르게 요 해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 저도 추천해볼 만한 가성비 제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뵐게요. 바이바이.